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, 키미입니다. 자, 한동안 저희 베스트 픽 영상이 없었죠. 이쁜 겨울 제품들도 많았고 겨울인지라 다뤄야 할 아이템들도 너무 많았어서 늦어진 점 정말 죄송합니다. 아무래도 제품 추천 영상에는 제 취향이 많이 반영됐었죠. 그래서 이번 베스트 픽은 저희 연집자와 매니저이 한번 뽑아봤습니다. 이 컨텐츠는 PPL도 없고 연락 주셔도 안 해드릴 거고 정말 솔직한 의견만을 담을 테니까요.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쇼핑에 도움이 조금이나마 더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매니저입니다. 제가 고른 베스트픽 첫 번째 아이템은 싱커루프 코듀로이 크림 팬츠입니다. 부드러운 원단감으로 인해 크림진보다 훨씬 더 활동성이 좋고 편안한 착용감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. 또한 앞쪽에 라인이 잡혀 있어 조금 더 포멀한 느낌과 함께 다리가 곧게 뻗어 보이는 효과까지 있어서 좋았습니다. 두 번째 아이템은 일코르소 디터처블 라이닝 롱 야상 패딩입니다. 우선 실물 컬러가 정말 예쁘게 나왔어요. 일코르소의 다른 제품들보다 컬러가 살짝 연한데 그게 저한텐 정말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. 게다가 이너 패딩은 탈부착이 가능하기에 겨울뿐만 아니라 떼어내서 봄, 가을에도 입을 수 있고 이너 패딩 제품은 코트나 다른 얇은 아우터 함께 입을 수도 있어서 좋았습니다. 세 번째 아이템은 니티드 캐시미어 라운드 니트입니다. 캐시미어 니트답게 정말 부드러운 터치감이 이 제품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해요. 또한 저희가 선택한 그린 컬러의 경우 남성분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계실 블랙 혹은 그레이 코트에 너무나도 잘 어울리고 포인트를 줄 수 있어서 미니멀 남친덕 코디용으로 정말 추천드릴게요. 네 번째 아이템은 태우의 가디건입니다.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처음 제품 사진만 봤을 때는 정말 제 스타일이 아니었어요. 하지만 실제로 제품을 받아보고 입어보니 생각이 180도 바뀌었습니다. 무채색만 있는 저에게 이런 컬러의 옷도 포인트로 입어주면 굉장히 예쁘다는 걸 알게 해준 제품이에요. 무난한 블랙 코트 안에 입어주기만 해도 정말 센스 있고 예쁜 코디를 완성시켜줄 그런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. 보면 볼수록 매력적인 아이템이라 추천드릴게요. 마지막 아이템은 마이크로데이 레이어 터치입니다. 이 제품의 경우 마이크로데이 측에서 코디에 사용해달라고 보내주신 신발인데요. 저희가 따로 리뷰를 진행하지 않았기에 구독자분들의 질문이 굉장히 많았던 제품이에요. 깔끔한 흰색이 아닌 더티 컬러로 나와서 더욱 감성진 느낌을 주며 어느 팬츠와도 다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. 더러워질 걱정이 적어서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점도 굉장한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. 마지막으로 굽이 무려 6cm나 됩니다, 여러분. 첫 번째 제품은 알렌느 가디건입니다. 두께가 상당해서 따뜻합니다. 할미인 저에게 딱이에요. 요새 트렌드인 브라운 컬러라서 올블랙에 포인트 주기 좋고 분위기도 업됩니다. 모헤어라서 더 트렌디하고 모헤어가 따갑지 않고 상당히 부드러워서 마음에 들었어요. 두 번째 제품은 메르쿤 목도리입니다. 짧은 기장감에 얇은 폭이라서 거슬리지 않아서 매우 호입니다. 그리고 저희 집 강아지보다 부드러워요. 목에 까슬거림이 전혀 없습니다. 케이블 짜임으로 살짝 귀여운 무드가 있어서 너무나도 제 취향인 목도리입니다. 다음 제품은 707 헤링본 코트입니다. 고급져 보이는 헤링본과 탄탄한 원단감, 오버핏이라서 더블 코트 특유의 딱딱함이 사라진 것 같아서 마음에 들고 긴 기장이라서 더 비율이 좋아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. 저도 입고 싶어서 더 작은 사이즈도 내주셨으면 합니다. 네 번째 제품은 글로즈 세미 와이드 슬랙스입니다. 적당한 기장감에 다리가 더 길어 보이는 착시 효과가 있어요. 이 점 매우 마음에 듭니다. 원단도 탄탄하고 두께가 좀 있지만 적당히 찰랑거리는 소재입니다. 마지막 제품은 민 메리노 니트입니다. 부들부들하고 야들야들하고 찰랑찰랑해요. 얇은 니트라서 아우터를 입었을 때도 활동성이 좋아서 이 점도 굉장히 호입니다. 단색이 아닌 멜란지 컬러라서 상당히 제 취향이고 고급져요. 립이 두꺼워서 너입한 척이 가능한 니트입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스토커즈 팀원들의 개인적이고도 솔직한 베스트픽 제품들을 한번 봤는데요. 계속해서 기회가 될 때마다 저희는 이 컨텐츠를 진행할 예정이고 제 취향이 아닌 저희 팀원들의 시선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컨텐츠만큼은 우직하고 솔직한 컨텐츠로 계속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안녕!